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진가 류장환입니다. 잠깐 보여드릴 차는 르노 트윗이입니다. 굉장히 작은 차라 거의 한 앵글에 다 들어오는 정도인데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르노 트윗의 외관은 딱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시승을 해보고 싶었던 차이긴 해요. 이걸 차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좀 막상 타보니까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렇게 시승을 할 기회가 생겨서 한번 이번에 처음 시승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앙증맞고요. 이 주차장 한 칸에도 아주 여유있게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의 자동차예요. 꼬마 자동차죠. 그리고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형인데 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0년형인데 기존 모델과 다른 점은 여기 앞에 요 데이라이트라고 해야겠죠? 요게 이제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조그만 게 두 개가 있어서 좀 밤에 어둡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도 계실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밝습니다. 이 조사 각도도 크 높고 밝아가지고 야간에도 뭐 선행 차량이라든가 주변 차량들이 이 트윗을 인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방향지시등 있고 여기 앞에 D라고 써 있는 게 이제 그 충전할 때 쓰는 이 220V 돼지코고죠? 요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선이 이제 길이는 꽤 늘어나요. 꽤 길게 늘어나서 뭐 어지간한 곳에 이렇게 충전하는 데 수월합니다. 아, 그리고 충전 방식은 220V에만 충전할 수 있고 그 돼지코 거기에다 꼽을 수만 있고 급속 충전 이런 건 안 됩니다. 완전 방전에서 완충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 한 반 정도에서 완충까지 하려고 해보니까 한 2시간?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니까 거의 완충까지 가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3시간 반 정도면은 완전 방전해서 완충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전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일단 배터리가 작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주행거리가 완충 상태에서 제가 게이지에 딱 찍힌 거 보니까 60km 정도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타지는 못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동네 왔다 갔다 용도로는 거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 디자인 한번 보시면 후면에는 딱히 뭐 특별한 디자인 요소는 없습니다. 신기하게 생긴 테일 램프가 마치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같이 생겼죠. 서스펜션 구조도 이제 바디 밖으로 휠 하우스가 노출된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디자인들이 구조 변경이 아니라 형식 승인이 안 났었는데 뭐 지금은 뭐 전기차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뒷부분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트윗은 여기가 되게 잘 빠졌습니다. 뭐 이 트윗 디자인이 워낙에 예뻐서 이거를 따라 만든 중국 전기차들도 많죠. 거의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옆에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비닐 같은 창문이 있죠. 이게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요 도어 프레임만 있고 그냥 약간 거링처럼 열리는 형태인데 지금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장마철이고 하니까 뭐 그래서 달아놓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르노 정품 바람막이 같은 창문이 있고 그리고 루프는 마치 뭔가 카본 같지만 카본 아니고 그냥 뭔가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차가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저 루프가 뭔가 뗄 수 있는 형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좀 솔솔 들어오게끔 뭐 갑자기 비가 와버리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앉아서 운전해보면 굉장히 덥습니다. 와이퍼도 있죠. 와이퍼도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운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 틈이 벌어져 있어요. 여기가 지금 손이 들어가죠. 원래 없던 걸 달아놓은 거다 보니까 저 틈으로 비가 좀 들어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 같은 경우는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요즘같이 이제 장마 막 장대비 막 미친듯이 쏟아질 때는 안으로 비가 다 들어와서 그렇다고 몸에 묻는 정도는 아닌데 약간 좀 번거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습하니까 막 안에 이제 이런 비닐에도 습기가 차가지고 좀 불편해지죠. 일단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 열 때는 지퍼를 열고 이 안에 손잡이가 있어요. 여기에 손잡이 올리면 원래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이걸 달아놔서 그렇습니다. 요거를 당겨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문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연기면 이쪽도 한번 열어볼까요? 다 약간
만세하고 있는 포즈네요. 뭐 거의 뭐 포스는 맥라렌은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투시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의자가 하나 있는데 성인이 탈 수는 있어요. 탈 수는 있는데 타고 어디 장거리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트 엉덩이도 쿠션이 약간씩은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순정 시트의 이 감각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쿨 매트 이런 거를 깔아서 시승차가 왔더라고요. 아마 여름에 더우니까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이게 없으면은 많이 더울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안에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르노 로장주 엠블럼이 달려있고요. 그립감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립감은 나쁘지 않은데 뭐 구경도 괜찮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제로 선풍기가 달려있죠. 그리고 또 핸드폰 홀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변속기죠. D, 뉴트럴, 리버스. 비상등 스위치 있고 깜빡이 있고 특이한 거는 크락션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눌러야 크락션이 빵빵 소리가 나고 여기에는 크락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자그마한 공간은 양쪽에 다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쪽에 좀 홀더가 붙어 있고 또 이제 요거는 자동차 키를 이용해서 잠그고 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귀중한 중요 물품은 여기다 넣어놓고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넣고 쓸 수 있고 잠그고 그리고 키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딱 키 모양 보시면 아시겠죠? 뭔가 특이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네, 바로 도어 락 언락이 없습니다. 그냥 이 차는 문을 잠그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닫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키를 시동을 돌리면 이렇게 게이지가 나오고요. 가운데 큰 게 속도고 현재 배터리 잔량. 그리고 키를 한 번 더 돌리면 이렇게 고라고 뜹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 밟고 D를 누르면 출발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죠. 다시 중립에 놓고 그 사이드 브레이크 여기 아래에 있어요. 여기 아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작동하는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일단 전기가 없으니까 시동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다 보니까 타고 다니기도 수월하고 재밌어요. 타고 다니면은 많은 분들이 쳐다봅니다. 뭐 이렇게 막 대놓고 막 물어보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해서 막 쳐다봐 주시니까 뭐 재밌더라고요. 조그만 카트 타는 느낌도 나고 재미있었습니다. 한번 그럼 주행을 잠깐 하는 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주행 트위지의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트위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죠. 엄청 조그만한 전기차입니다. 이 스티어링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레이싱카를 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승차감도 거의 레이싱카예요.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아마 엄청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 비닐로가 달려 있는데 창문처럼 지금 이제 비가 안 와서 제가 열어놨습니다. 이걸 닫으면은 엄청 습하고 더워요. 자, 지금 계속 비가 와서 며칠 내내 비가 며칠이 무려 지금 몇십일째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저도 촬영을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뭐 집 근처만 맴돌다가 그러니까 이게 창문이 없다 보니까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급하게 나와서 밤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좀 비가 쭉 오고 이래가지고 못 나가고 밤에 지금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어두운 점 이해 부탁드리고 일단 룸미러가 없기 때문에 후방 시야는 사이드 미러로 봐야 돼요. 양쪽에는 사이드 미러로 봐야 되는데 사이드 미러가 시야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도 좀 다 보이고 다만 이제 약간 어색하죠. 아무래도 사이드 미러로 좌우를 살피면서 뒤까지 봐야 되니까 후바이 타시던 분들은 뭐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낯선해요. 이게 이걸로 바로 이 뒷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약간 낯설고 그리고 이제 주차 같은 거 할 때 이제 바디 밖으로 휠하우스가 노출된 형태의 차량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 바디를 기준으로 주차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차 바디를 보고 주차하다가는 바퀴라든가 휠 커버가 어디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낯설더라고요. 주차할 때 선에 맞춰 주차하다 보면은 바퀴가 약간 삐져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걸 어디까지나 맞췄을 때 얘기고, 이거는 뭐 그냥 주차 아무렇게 해도 사실 정 가운데 들어가죠. 아무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주차해도 됩니다. 원래 창문이 없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그렇게 안으로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바람이 그렇게 안으로 잘 들어오지는 않아가지고 덥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뭐 스티어링 감각도 좋고 약간 카트 모는 느낌이에요. 카트 카트 모는 느낌이 나서 되게 재밌어요. 와이퍼도 있고 뭐 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덥죠. 습한 날은 더 덥습니다. 일단 전기차 모델이라 초반 가속은 좋아요. 최고속도가 한 85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강변북로라든가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는 못 들어가요. 의외로 노선안정성도 좋습니다. 노선안정성도 의외로 좋고, 이 헤드라이트가 은근히 밝아요. 아무래도 차가 작다 보니까 일부러 좀 밝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밝고, 여기는 2인승 모델인데 지금 뭐 뒤에 사람이 타도 어디 멀리는 못 갑니다. 아마 힘들 거예요. 한강물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브레이크 감각이 처음 타는 분들은 낯설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초반에 안 서는 건 아닌데 약간 초반 응답력이 무겁다 보니까 밀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밀리진 않아요. 꽉 밟으면 되니까. 뭐 그리고 어차피 속도가 빨리 안 나는 차라 뭐 그렇게 브레이크를 꽉 밟을 일도 별로 없죠. 그냥 정속주행 슬슬하면 되는 차니까. 아 근데 일단 뭐 굉장히 덥습니다. 진짜 더운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최고로 덥습니다 이 차. 네, 이렇게 지금 짧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르노 트위지의 시승을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재미있고 즐거워요. 운전 자체는. 다만 이제 요즘 같은 장마 시즌에 습하고 비 오고 막 더운데 에어컨이 없다는 게 사실 좀 치명적이네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 갈 엄두도 안 나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전기 주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충전할 곳이 마땅히 없다면 목적지 근처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갔다가 와야 될 걸 생각해야 되는데 못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220V 그 콘센트에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전기차 충전기는 이용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단자 모양이 달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장마철이라 좀 재미있는 기획을 못하고 영상도 못 찍었지만 르노 트위지의 짧은, 굵진 않습니다. 짧은 시승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